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진도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의 진행을 맡은 박지성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토론에는 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도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과 상호 공약 검증, 그리고 두 번째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연설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 및 일반 유권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도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됐습니다. 사회행정 분야와 경제, 산업, 관광 분야, 교육, 보건, 복지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에는 진도군민들이 지역의 대표인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김희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무소속 김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인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박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기조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후보자마다 1분 30초 동안 진행됩니다. 먼저 무소속 김희수 후보 기조연설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진도군수 후보 기호 4번 김희수 인사올립니다. TV 토론회를 통해서 자주 뵙게 돼서 한편으론 죄송스럽지만은 무소속 후보인 저 김희수를 잊지 않고 열렬히 성원하여 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36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진도군의 식량 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고 읍면장 재직 시에는 다수 서민의 신분금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권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고 산림 피해목 벌채를 완전 중단시켜 황폐한 산림을 오늘의 아름다운 산으로 갖고 왔습니다.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 면적 200만 평을 해제 토록해서 조돈 면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군행정의 전문가인 저 김희수와 함께 진도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인환 후보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도군 후보 기호 1번 박인환 인사드립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진도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음 군수는 해야 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군수가 일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공약도 돈,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의욕만으로 진도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당의 배경이 없는 무소속 후보일까요? 180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일까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비빈다고 합니다. 저는 비빌 언덕 있는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진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 진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 박인환이 여러분과 함께 진도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 각자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유지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인구는 3만 명입니다. 하지만 진동구의 인구는 2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됐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박인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정부는 지난해 진도군을 포함한 89곳의 지자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금을 국고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 계획에 따라서 평균 80억에서 최대 16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진도군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가 당선된다면 인구 감소 대응 실무 추진단과 군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진도군이 가장 우선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달 살기 숙박촌 조성, 농수산 인턴 사원제, 귀농 귀촌 사관학교 운영, 청년 창업 지원으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립니다.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억에서 140억을 균분 지원을 하는데 60억은 무조건 지원을 받고 뭐 민주당 군수, 도지사, 뭐 국회의원, 읍소도 60억은 그냥 균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14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지금 인구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문화, 1차 산업의 육성, 환경 등 복합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정책팀을 신설해가지고 귀농 귀촌 인구 유입 대책, 출산 장려금 지급, 청소년 유아 정책을 지원 확대해가지고 소멸위기 지방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 산업, 관광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진도 제주 간 고속 카페리 취항이 시작됐는데요. 이로 인한 진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분야별 관광객 유치 방법과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희수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우리 진도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제주도 뱃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기억해야 되는 진도 팽목리에 산타모니카라는 초고속 선박이 승객 600명과 차량 86대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제주도까지 입항은 약 90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타모니카호 초고속 선박을 이용해서 대명 리조트를 찾는 대명 리조트 손님들과 연계를 해서 4박 5일 정도의 관광 코스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병풍도와 맹골도 등 낚시꾼들을 추자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낚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최대한 진도의 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박희단 후보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진도 제주를 잇는 고속 카페리의 산타모니카 취향으로 우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는 첫 출항할 때 팽목을 다녀왔는데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관광객 중심의 수용태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선 관광 종사자 친절 교육, 안내 시스템 확충, 숙박 및 교통 불편 해소 등 손님 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가게 해수욕장, 철마광장 공연 문화거리 조성, 가고 싶은 섬 투어, 마을 단위 공정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도를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도촌 주변을 관광 자원화, 또 골프장 유치, 가사도 탄소제로종 프로젝트로 관광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 보건, 복지 분야입니다. 진도군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및 학생 유치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인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관내 학교들이 작지만은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 대표 공약인 진도교육문화예술재단의 군청, 교육청 공무원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300억까지 확충을 해서 정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진도 학습 건립, 우수 교사 유치, 교육환경 개선 등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단기 실천 과제로는 초등생 영어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학습비 지원, 초등학생 학용품 지원, 관내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리 대도시 학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17개소, 중학교는 7개소, 고등학교는 총 4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진도, 공부하기 좋은 진도를 만들어서 우리 진도 학생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런 우수한 진도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별로 개인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에듀테크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과 후에는 유명 강사진 온라인 강의 교육 지원으로 전문가 그룹과 연계 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꿈키운 센터를 건립해서 공연,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학교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도군수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공약에 대한 질문, 답변, 보충질문, 보충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희수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을 5개 5대 혁신안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다 함께 잘 사는 산업 혁신입니다. 농수산업 분야 예산을 30% 이상 확대 편성해서 영세 중소농어가를 중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군수 인증제를 통한 진도 특사품 브랜드화로 농수산어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둘째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입니다. 주거, 고용, 복지, 건강관리 등 대상별 맞춤형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온종일 아이돌봄 운영 등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취업, 창업, 귀농, 귀촌, 주거 정착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와 경로당의 전담 주치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시키고 장애인 관광버스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미래를 키우는 교육혁신입니다. 방과 후 학습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명 강사진을 통한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겠습니다. 고교 입학생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 100원 버스, 관내 고교 입학 시 입학 장학금 지급 등 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넷째는 예술 문화 체육 관광 혁신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위민 행정 혁신으로 군민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 공직자상을 정립시키겠습니다. 박인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김희소 후보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농수산물 브랜드화로 지리적 표시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지리적 표시제는 홍주, 대파, 검정쌀, 울금, 전복, 구기자가 등록돼 있고 인증제 또한 홍주가 인증이 한 15년 이전부터 하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했던 제도를 어떻게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희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지리적 표시제는 제가 2009년부터 2008년부터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 2009년도에 농업소득은 약 1,500억인데 반에서 수산소득은 7,800억에 그쳤습니다. 지금 반대로 농업소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수산소득은 5,6천억이 돌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 분야만 말씀이 되신 것이고 지금 수산 분야에서 우리 기미나 뭐 멸치나 뭐 조도 미역이나 아주 우수한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리적 표시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홍보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진도가 많은 농수산 특산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너무 멀리 생각합니다. 지금 김도 완도김이라고 하고 전복도 완도전복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리적 표시제나 브랜드화나 홍보나 이런 것을 삼박자를 맞춰가지고 주민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인환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우리 김희수 후보님은 농업 전문가이십니다. 진도 농업 정책을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관행 농업과 현재 지금 기후 대응 농업을 고부가가치 농업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아마 지금 기온이 한 1.7도 이상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김희수 후보님의 농업 정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희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모든 그 지금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종자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고수온 대비 기온 상승에 고기온에 대비한 종자 개발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도가 이 벼농사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종자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일반 채소 같은 것도 상당히 비싼데 그 종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소규모 틈새 작목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니 호박이나 기장, 뭐 보리, 또 양채류 뭐 좋은 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산이나 또는 이 유통 차원에서 군 행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수산 예산을 크게 증액시켜가지고 이 소규모 이 강소농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인환 후보자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천냥빛을 감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듯이 앞으로 4년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공약을 5대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첫째는 국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 및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상하반기에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는 보조사업 군민 공모제 실시입니다. 매년 군에서 각종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을 시행합니다. 먼저 군비보조사업부터 상향식 방식의 군민 공모제를 실시해서 의욕 있는 성실한 농어민들이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도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입니다. 전문 유통인을 영입해서 관내 장목반 5,000개 생산자 조합과 유통회사 간 직결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 품목의 가격 안정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로 제값받기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진도 교육 문화 예술 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군의 절대 우위 자원인 전통 문화 예술 활동 지원과 지역 특화 문화 컨텐츠 개발은 물론 옥주골 아타게미 운영, 우리의 귀중한 문화예술 자원의 대중화를 주도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도천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진도천 일원에 주차장, 야외 공연장, 테크 등을 설치해서 군민이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버스킹과 함께하는 야간 먹거리 장터를 열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네, 김희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시작 발언에서 그 박 후보 말씀이 진도가 다시 태어나느냐 마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태어난다는 말씀을 썼는데 그 반대말은 그러면 지금 이전 네.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 5월 22일까지는 진도가 죽어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태어난다는 얘기보다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자꾸 그 민주당을 강조하시면서 아 제가 말해도 됩니까? 지금 박인현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예. 그 부분이 거슬렸다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뭐 무소속 후보님께서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당에 그래도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또 도의원, 군의원 같은 정당 소속이 있어야 더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거슬렸다면은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김희수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정당 정치적으로 다 아는 일이고 지금 자꾸 그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이 삼박자가 돼야 뭐 돈이 많이 와가지고 사업을 많이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도가 2010년 이전에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12 정도의 그런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2년 이전에 단 4년간 윤영일 의원만 빼고는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모두 다 이 민주당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도 예산이 전남에서 제일 꼴찌구리에 속해 있는데 네, 이제 박인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전남에서 진도가 예산이 참 꼴찌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가 된다면 정말 저는 몸을 사리지 않고 중앙부처 또 국회 어디든지 뛰어가서 우리 진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마 저분은 공모사업 TF팀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고 보란듯이 또 승진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김 후보님이나 우리 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전라남도에서 꼴찌다는 부분은 저도 익히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군수가 된다면 각계각층 또 향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진도를 위해서 예산 확보는 물론 또 중요 사업은 어디든지 쫓아가서 어떤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군 발전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각자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 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도군은 정부가 발표한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군과 주민들과의 소통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1분입니다. 박인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도에서 팽모강 석탄재 매립, 가사도 차도선 보조금 환수 등 소통 부재가 좀 빚어낸 많은 그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갈등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 저는 경선 때부터 공약 우체통을 통해서 젊은 층과 소통해 왔고 지난 8년 동안 진도 구석구석을 돌면서 주민의 의견을 가슴에 담아 이번 공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1번 대표 공약인 군민소통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제가 직접 관리하고 군민들의 소리를 여과없이 듣겠습니다. 또한 소통 관련 부서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해서 감사 SNS 소통 대협력 업무를 전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희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립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 또는 공천자 군수들께서 당 눈치에 바빠서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이런 데서 불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 역시 군수 눈치 보느라고 아이 군민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불통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소통위원회니 뭐 하는 말이 나왔을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 무소속 후보들은 당 눈치 볼 일이 없고 오직 군민 눈치만 보니까 소통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소신과 신념이 뚜렷한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겪으면서 모든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경력 위주로 친절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네. 하면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네, 다음은 경제, 산업, 관광 분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도군은 초고령화 현상이 타시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손 부족과 성장 동력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진도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김희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4월 말 기준에서 우리 진도 인구가 29,914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10,482명입니다.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참 심각한 문제죠. 저희들은 농어촌 고령화 해결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낳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400명이 넘습니다. 진도가. 그런데 아기들은 140명 정도 낳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약 한 260명 정도 생기는데 지금 농촌 총각 장기보내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절 근로자, 외국 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다문화 가정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우리 한국 처녀들 시집 안 갑니다. 골든미스들 시집 안 가불고 또 늦게 시집 가면 아기 낳으려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고령화 방안 해결은 네, 다음으로 박인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립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는 진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또 가장 큰 문제는 일손 부족이라고 봅니다.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촌은 심각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가 된다면
농촌 일손 돕기 지원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서 다소나마 인력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로 문제는 제가 공약에 말씀드렸듯이 농수특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판로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와 국민이 함께하는 지산지소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진도지역의 주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 등의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박인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도서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은 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권역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 현재까지 14개의 헬기장이 있습니다만은 헬기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해서 초기 응급 환자 대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보건지소에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응급 의료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서지역 의료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응급기관인 한국병원에 관련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희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립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조도 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방헬기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행정선으로 그 악천우 씨의 그 행정선으로 환자 후송을 하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진도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심혈관계 질환자 또는 외상 사고 환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시급한 문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내 병원에 장비 확충이나 응급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 헬기장이 14개가 있는데 연평균 한 30회 정도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헬기장 확대 추진을 계속해야 되고 도서 지역에는 응급 구조 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주도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니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가급적 1분 이내에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수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수 후보 시작해 주시죠. 우리 박 후보님께서 그 진돗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두 당 한 50만 원씩을 주고 산다는 말씀인데 그걸 진돗개 보호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건 물론 이제 두 당 50만 원씩 주니까 선심성 그런 정책 같은데요. 그것이 보호 육성이 될까요? 소유권만 진돗군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내년부터 진돗개가 이제 문화재청 소유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돗개가 죽더라도 자기가 매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그게 얼마 안 됩니다. 1500도에서 500도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진도군에서 사서 그러니까 이제 농가는 진돗개 키우는 농가는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돗개가 지금은 뭐 제대로 이제 개인 소유인데 그게 개인 소유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공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것이 그냥 나온 말씀이구만. 아닙니다. 나온 게 아니라 진돗개를 이제 죽어도 개인이 묻돌 못해요. 이게 진돗개를 사서 군 소유로 만들겠다. 그럼 그 죽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예?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은 그걸 다시 보고를 해서 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참 이상한 것이네. 저도 이제 그래도 전문가인데 부모들 산소 모셔야 되겠지. 산소를 모셔야 되는 거.
질문 더 없으신가요? 질문 다시 할까요? 그 가사도에 탄소 제로섬 그 네. 프로젝트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예, 예. 그 관계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면은 지금 제주 가면은 전에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후 대응 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사도를 하나의 시범 단지로 운영해서 그 탄소 제로섬으로 한번 운영하면은 전국적으로도 이제 하면은 자동차 회사나 그런 데 협찬도 받고 우리 지원하고 또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가사도를 탄소 제로섬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특색 있게 아,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예, 거기 의견. 가서 이제 뭐 전기차로 관광도 하고 한번 운영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여쭤보신다면 그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데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한다는데 그 말씀은 뭔 말씀이요? 아, 이제 아파트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아파트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 3층 건물, 그걸 아파트형 청년 창업센터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청년 지원센터라고. 아, 그러니까 아파트, 공장이 뭐 몇 층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고 거기에 아, 여섯 종류의 그 업종이 들어가면 그것을 아파트형 그 청년 지원센터라고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형 그래서 무슨 아파트를 지느냐 그렇게 한데 아니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신축으로 아니 이게 이제 공장 신축 그 공장도 그러니까 3층 이내에서 예, 이내면은 그거를 이제 그 용어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아. 이해를 한데 거기다 이제 청년 창업도 왜냐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그 사무실이었거든요. 그 공유 사무실을 운영해서 청년들이 창업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그 사무실을 우리가 지어서 빌려준다. 그냥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농업인 월급제 및 기본소득 추진에 있어서 연소득의 60%를 선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예. 60% 이 연소득의 60%는 어디 군에서 군비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의 또 많은 사람들이 월급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면은 자 신청자에서 하는데 어차피 그걸 자기가 갚는 돈입니다. 먼저 월급으로 다 가고 농산물이 수확한 다음에 판매 대금이 나오면 그럼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이제 먼저 좀 많이 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재원이 약 얼마 정도 소요됐대요? 그 재원은 자 그 인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재원까지는 진도 전체적인 것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아, 못 했습니다. 재원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박인환 후보 주도로 5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인환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저도 그 김희수 후보님의 공약을 꼼꼼히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진도읍의 심의항을 그 거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임해 서망학 의왕기능 확충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 진도항이 빠져 있더라고요. 진도항이 예, 저는 그 진도항이 지금 아까도 우리가 그 토론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물류하고 관광의 여객 중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항과 서망항을 묶어서 개발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서망항 쪽에는 회의센터나 또 아주 입환장을 현대 시설을 해가지고 정말 서망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 어종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어떻게 보면은 항구치고 횟집이 없는 데가 우리 진도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쉽고 이제 회를 그 드실 분들이 다 읍에까지 와서 읍에 오더라도 회센터가 또 세 군데에 나눠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상당히 관광객들로서는 불편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도항에서 진도읍까지 오는 도로를 정말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입환장도 하고 또 진도항은 대규모 펜션 단지를 만들어서 머무르는 관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김 후보님께서 진도항 개발에 대해서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진도항은 지금 이 팽목 수심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제대로 되려면은 지산면 마세 쪽으로 그 진도항 개념이 갔다면 거기는 수심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도항을 국제항으로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서망항이 어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위판시설이 있고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회센터 같은 것은 없는 실정인데 거의 각클도까지 서망항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항 기능으로. 그런데 지금 서망항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300억여 원의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서망항 내에 정비 사업 정도예요. 그 해양항만청 사업인데. 그래서 조금 그 각클도 앞에까지 서망항을 좀 더 훨씬 더 앞으로 더 내가지고 회의센터도 만들고 위판장도 확대하고 또 특히 지금 서망항을 이용하는 각종 중선배들이 이 목포나 여수로 가려면은 한 두세 시간씩, 서너 시간씩 이렇게 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서망에서 이 하역 작업을 하고 바로 이 조업에 나선다면 한 5-6시간이 시간이 전략이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배 한 척이 서망에 들어오면은 약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그 우리 구운에서 뭐 생필품을 사든지 뭐 그 사람들이 쓰는 이런 그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진도항 그 팽목 그쪽이 지금 그 수심이 아주 낮아가지고 진도항을 국제항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서망항을 좀 더 그 각클도까지 더 확충시켜가지고 아까 중선배를 이용한 그 각종 어선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작업을 통한 우리 그 진도 군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좀 더 낯선 일이 아니겠는가 예, 예, 예. 이런 생각으로 그런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쉼이항은 쉼이항보다는 쉼이 전복항으로 바꾸면 어쩌냐 그게 바꾸는 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전복 농가가 아주 어려운데 전복이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관광선을 띄어서 쉼이항을 전복항으로 바꿔서 전복을 얼마든지 전복 요리를 개발하고 전복 요리를 또 사가지고 가고 거기서 전복을 유람선을 타면서 전복 요리를 하고 그 하롱베이처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 이름을 바꿀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수가 된다면 쉼이를 쉼이 전복항으로 바꿔서 전복 농가의 또 판로를 한번 열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네 이번 네.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 각자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 안전지수에서 진도군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박인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지역 안전지수란 뭐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을 각각 계량화해서 나타낸 수치를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지난해 저 부끄럽게도 우리 진도군의 지역 안전지수가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군수에 취임하게 된다면 경찰서 119 안전센터, 보건소 등 지역 안전지수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 개선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 시설을 보수하고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캠페인,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취약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군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희수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진도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4등급, 화재 분야에서도 4등급, 범죄는 3등급입니다. 좀 더 나왔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 전부 다 4등급을 받아가지고 최하위인데 금방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과 생활안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도군의 그 의용소방대 약 한 400여 명 되시거든요.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1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재에 관한 것입니다만 산불진화대가 약 한 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 내지는 소방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군비를 충분히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안전지수를 높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 발언과 유권자들께 드릴 당부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선거는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진도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왔고 앞으로 또한 그렇게 살 것이며 죽어서 이 땅에 뼈를 묻을 진정한 국민 여러분의 이웃 사촌입니다. 우리 진도가 어느 때부턴가 외지에서 생활하시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자기들 할 일 다 하시고 늙음하게 군수나 해보려고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선산의 굽쟁이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못 배운 아들이 효자 노릇한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저 김희수 진도 군을 위해서라면 굽쟁이 소나무가 될 것이고 진도 군민을 위해서라면 못 배운 아들이 될 것입니다. 저 김희수를 믿고 저 김희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모두 발언을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인환 후보께도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민선 8기 진도 군수를 선택하는데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선거는 네거티브 없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깨끗한 선거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오로지 진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비전 제시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어도 땀만 먹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군민은 물론 군사나 공직자와 함께 애로사항과 내 형제자매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저의 가족입니다.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이름 박인환처럼 어디를 가나 박수받는 군수, 인정받는 군수, 환영받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도군민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6월 1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번 진도군 선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